샬롬.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4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요약 강의 기티로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규례와 법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례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이 법들로서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등 세부적으로 확정된 명령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법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나 인간과의 관계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들에게 부과된 법규와 거기에 따르는 의무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 말씀은 삶의 방법이 되기도 하고 생존 비결이기도 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앞절 3절에서 바알부월의 일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렀을 때 발람의 꾀에 빠져서 모압 여인들과 행음을 하고 그들이 신 바알부월을 섬기다가 2만 4천 명이 죽은 비극적인 사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세대들에게 이 비극적인 사건을 상기시키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의 법을 떠난 자들이 비참한 종말을 통해서 진정한 삶과 생명의 원리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상을 섬긴 자는 죽음을 당하지만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는 모두 생존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5절에서 6절 말씀은 신명기 기록을 한 목적을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땅 가나안에서 복된 삶을 살도록 초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이 참 지혜이며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을 보면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지혜요 참 지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다른 이방 민족과 비교함으로써 하나님의 탁월성을 증명하려고 하는 모세의 변증이기도 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거부함에서 오는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를 아무것도 아닌 우상으로 삼고 섬겼습니다. 이방인들의 종교의식은 이처럼 신의 분노를 달래는 데 집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소통하시고 필요를 채우는 분이십니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바 같이라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까이에 임재하셨다는 사실에 커다란 역사적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본문 8절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큰 나라로 불리는 근거를 이방보다 더 공의로운 규범과 법의 집행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공의로우시며 공평무사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의 성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법은 인권 보장의 측면만 보더라도 이방의 규범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고 탁월했습니다. 9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자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신앙의 주체입니다. 그분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마음의 작용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삶의 중심이며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 책임질 수 있는 인격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마음은 악에 미혹당하기 쉽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건강 비결도 마음을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서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녀들이 땅에서도 복되고 잘되는 길이 되며 그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부모들은 말씀을 자녀들에게 힘써서 가르쳐야 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 가운데 불길이 충절하고라는 말은 맹렬히 타오르는 불꽃을 의미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강림을 표현하는 자연적인 현상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한 충천하는 화염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표징이며 하나님의 대적들에게는 심판의 표징이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에도 그분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는 말은 외형을 보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죄인된 인간이 빛 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13절에 언약을 반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시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관계라는 말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의무를 어기지 않는 한 끝까지 그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노인이 되어도 유난히 건강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탁월한 체질도 있지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본인도 건강을 위한 지침을 잘 지켰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부모님을 잘 살피고 돌봐 드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주신 지침을 잘 따르고 격려하고 섬기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지켜야 할 규범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킴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비결, 또한 여기에 있으며 거룩한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승리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의 복의 근원이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지침서인 성경 말씀 계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웃을 잘 섬기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